그렇죠. 네. 엊그제 부산에 갔다 오셨다면서요? 네. 부산 영화제. 네. 어떤 작품으로? 소수의견이 이제 걸려서 GV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. 열광적이었겠네요. 네. 야, 소수의견이 2년 전에 촬영한 영화잖아요. 네.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아유 아닙니다. 아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처음에 딱 시나리오 받고 아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? 아니요 그러진 못했어요. 사실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도 있었고 그 변호사 역할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영어를 가지고 법률 영어가 네, 어렵잖아요. 네, 어렵게 나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아 그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. 며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좀 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아예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해도 계속 그게 눈이 그렇죠. 가요. 눈에 안기죠. 네, 네. 네. 그래서 네.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. 너무 잘하셨고요. 이제 또 하나의 기대작 얘기를 할 겁니다. 네. 극적인 하룻밤이라는 영화. 네. 이거 대학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어 동명 작품이구나. 예, 하룻밤 그러니까 헤어진 X의 전 뭐 여친 전 남친들이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 좀 무거운 것보다는 이제 조금 약간 한텀 가볍게 네. 즐거운 행복한 작품도 한번 할 때가 됐는데 너무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상대 역이 한예리씨예요. 예. 뭐 영화계에서는 지금 아주 블루칩이고 굉장히 핫하죠. 네, 그리고 그렇죠. 저 언제 봤죠? 올해 초에 봤나? 올해 초에 봤는데 굉장히 예뻐졌던데요? 엄청 이쁘세요. 네. 네, 진짜로. 엄청 이쁘시고 한국적으로 굉장히 네, 모든 얼굴을 담을 수 있는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. 이야, 네. 그래요. 한예리 씨하고는 또 공교롭게도 같은 소속사예요. 네. 그렇죠? 네. 사람. 네, 맞습니다. 네? 이소영 대표님. 네, 이소영 대표님. 네,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고 늘 혼자서 왜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이소영 대표님. 네, 맞습니다. 그 집안이 대단합니다. 보니까 네. 우리 윤계상 씨, 한예리 씨 또 뭐 조진웅 씨, 네. 이재훈 씨, 뭐 권율 씨, 변호환 씨, 네. 이한희 씨 뭐 네. 알짜 네. 실력파 네.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네. 배우들. 예. 네. 이게 또 이렇게 실력만 겸비한 배우들이 있거든요. 외모는 네. 둘째 가고. 대표님의 생각이 스타를 배우로 배우를 스타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. 그래갖고 연기력도 좋아야 그러게. 되고. 야, 예. 난 못 들어가겠구나. 아닙니다. 아니, 절대로. 그럼 저 이 여기서 제일 친한 분들 누구예요? 저는 권율. 근데 다 친한데. 다 친한데. 권율 씨하고. 권율 씨하고. 예, 친하죠. 그래요. 연기 조언 같은 것들도 많이 좀 해줍니까? 조언은 사실 대표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모든 배우들한테 대표님이 거의 연기 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대표님도 굉장히 연기에 대한 일가견이 그러니까. 되게. 아, 계상 씨 이게 우리 오늘 하루만으로는 너무 모자라요 시간이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G.O.D 콘서트 할 때 한번 또 나오실래요? 저는 좋습니다. 12월 달에 하시죠? 네. 멤버들과 같이. 그러게. 12월 네. 언제부터? 16일부터 20일까지 합니다. 와, 또 이 네. 레전드 콘서트가 우리 팬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네. 16일부터 20일까지 네. 올림픽 체조 경기장? 네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